네, 안녕하세요. 한강 신도시 도의원 후보 이기영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시민과 소통하며 교육복지와 또 보편적 교육지위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할 일이 많고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기존에 펼쳤던 교육복지 사업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학교를 돌아보면은 운양일추 중 그리고 과층 양산고, 운일고, 격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증축과 확장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재선 의원이 되어서 힘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던 일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축 확정된 곳은 예산을 적게 확보해서 학교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할 일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상교복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체육복이라든가 여벌의 옷을 부모님께서 추가로 구매하셔야 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망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원팀 선출직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김포시민과 교육복지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